요즘 걸그룹은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능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그룹이죠. 타이티 멤버들과 함께 라이프 앤 트렌디 쇼 루비 슬리퍼에 출연해 숨겨온 재능을 10분 발휘해봤는데요. 체육돌로 변신한 타이티 멤버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야외 활동하기 딱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특별한 아이디어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타이티 멤버들이 시청자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티입니다. 이곳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내려다 보이는 상암동의 한 공원인데요. 대체 어떤 일이냐고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음식, 라이프 제품, 특정 장소 등 다양한 트렌드 이슈를 직접 체험하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인 라이프 앤 트렌디 쇼 루비 슬리퍼. 브라이언 오빠와 김준희 언니가 진행하는 라이프 앤의 루비 슬리퍼에 타이티가 특별한 손님으로 초대됐습니다. 저와 멤버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린 캐주얼 차림으로 녹화 촬영에 돌입했는데요. 운동화를 신어 편안함을 연출한 것과 동시에 화려한 패턴이 들어간 스커트에 시스루 화이트 블라우스로 멋을 내봤는데 어때요? 괜찮나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타이티의 매력적인 보이스 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지수 100% 지수입니다. 타이티의 댄싱 머신 막내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8기석 완전 귀여운 아리입니다. 귀여워요, 귀여워요. 안녕하세요. 타이티의 빌더스 정빈입니다. 등장을 알린 타이티 멤버들은 아스타루에고로 시작부터 녹화 현장의 열기를 후끈하게 달궜습니다. 이번에는 목을 가다듬었는데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OST를 부르며 깜찍하고 발랄한 타이티만의 매력을 물씬 뽐냈습니다. 내 마음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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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두근 어떡해 자꾸 콩닥콩닥 뛰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떡해. 인터넷에 보니까 몇몇 분들이 이제 뭐 아이유 선배님 부르셨다 했는데 사실은 타이티가 불렀습니다. 저희 타이티가 몰라몰라를 불렀으니까 타이티가 부른 몰라몰라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저희 타이틀곡보다 더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야 될지 씁쓸해야 할지. 일단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저희 타이틀곡도 더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살짝 몸을 풀고 본격적인 킥보드 배우기에 나섰는데요. MC답게 먼저 시범을 보인 준희 언니. 옆에서 보기에는 아주 쉬워 보이더라고요. 타이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나섰는데요. 이거 어디 딴 거? 이거 멈출 땐 어떻게 멈추는 거죠? 요게 브레이크거든요.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킥보드 타기에 도전! 아슬아슬 불안불안. 제가 좀 겁이 많은가 봅니다. 실력 발휘를 못했어요. 아쉬워요. 브라이언 오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S보드를 타는 시범을 보였는데요. 저도 이번에는 크게 심호흡하고 멋지게 도전! 하지만 두 발을 올려놓는 것조차 참 힘들었는데요. 초보자에게는 1시간 정도의 교육과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 손은 생각보다 여유롭게 잘 탔고요. 지수도 수준급 실력을 자랑했는데요. 하지만 막내 진이는 여러 사람의 지적을 온몸으로 받기도 했는데요. 체육돌이 되는 건 정말 쉽지 않네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자유자재로 킥보드를 탈수 있었는데요. 타이티 멤버들의 얼굴에도 웃음과 여유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저희 멤버 3명, 3명, 브라이언 오빠, 준이 언니 이렇게 팀 나눠서 게임해요. 지금 팀 언니 팀이 이길 섹시댄스 팀이에요. 거예요. 언니 팀이 이길 거예요. 섹시댄스를 벌칙으로 걸고 출발선에 선 타이티 멤버들 얼굴에 비장함마저 묻어났는데요.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타이티였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섹시댄스를 쳤을지 그 결과는 오는 24일 밤 11시 라이프 앤 루비 슬리퍼 본방송에서 확인하세요.